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설 연휴로 국내 증시가 쉬어간 사이 뉴욕 증시는 4거래 연속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유입되면서 현재 2,715선까지 회복하고 있고요. 2%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로 2% 이상의 상승 탄력 보이면서 89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함께 방역세가 전환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5%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 섹터도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문자 내용과 함께 공개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설문이라는 두 글자 입력하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이데일리 TV 채널에서 설문조사 링크를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그리고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반등한 만큼 또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해줬으면 네. 좋겠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전망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부분에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목금 이제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사이 동안 뭐 설 연휴 때 반영하지 못한 이제 그런 뭐 반등세 이제 이런 것들 좀 반영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설 연휴 동안에 다우지수가 약 4% 정도, 나스닥이 7.79% 정도, 그다음에 S&P 500이 6.07%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시장에 되게 좀 반등 나오기엔 좋은 여건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휴 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한국물 ETF 같은 경우도 약 6% 정도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한 4%대 이상 정도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미국 증시가 갑자기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뭐 대부분이 선반영이었고요. 뭐 금리 같은 것들 이제 다 반영이 됐고 앞으로 올린다라고 하지만은 그 올릴 거 무서워서 빠진 게 있으니까 이제 올린다는 얘기 나왔고 그
그다음에 뭐 3월 달에 뭐 금리도 뭐 한 번에 두 번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제가 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금리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좋게 나오는 건 이미 반영이 됐고 좋게 나오면은 좋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설 그러니까 오늘 내일에 뭐 설 때 반영하지 못한 것들 좀 반영하느라 뭐 이슈에 좀 둔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도 실적 장세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한 메타도 시간에서 20% 정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항상 실적이 좋게 나와도 뭐 예상보다 좋다, 뭐 예상보다 안 좋다 이런 얘기로 또 한 번 더 갈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면 좋을 만한 게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연말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항상 이때 나오는 건데 4분기 실적은 보통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을 저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예상보다 안 좋다라고 해서 떨어진 종목들 이제 그게 제일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통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은 경우는 1년 동안 기업에서 뭔가 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라든지 비용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4분기에 몰아서 좀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처럼 직원들한테 깜짝 상여금 해가지고 상여금 축제했을 경우에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보통 예상보다 안 좋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예상보다 안 좋은 종목들 중에서 그다음에 예상보다 안 좋은 이유가 뭐 충당금 뭐 아니면 뭐 상여금 뭐 이런 것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잘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들은 대부분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미국 증시도 보면 실적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오늘 뭐 2% 정도 강세 나올 때도 실적주 위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다음 주부터 한 3주간은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 많이 나오고 그 뒤에는 또 이제 감사 보고서 얘기 나오면서 코스닥에서는 몇몇 주부터도 퇴출 위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실적 안 좋은 종목 말고요.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의 뉴욕 증시 상승폭을 좀 감안해 봤을 때 국내 증시도 오늘과 내일 한 4% 정도 내외의 반등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악재와 불확실성이 모두 이미 반영이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실적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4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일회성 비용들이 모두 반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2, 3주간은 실적주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 전문가님 한마디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거의 뭐 미국 시장 V자 반등을 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씩 올라가는 날들이 뭐 이틀이나 네. 나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 따지면 한 뭐 6, 7%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만큼 안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지수 선물이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2.4% 정도 빠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V자 반등이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다 돌아온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힘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설 연휴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제 그것들 반영한 다음에 낙폭을 같이 맞았겠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달에 워낙에 악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LG 엔솔의 이제 상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수급에 교란돼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 좀 하기 힘든 매매였지만 지금 LG 엔솔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지금부터 외국인들 특히 기관들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조금 차곡차곡 담아본다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특히 이제 1월 달에 워낙에 힘들었기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이나 정리하신 분들이나 포기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뭐 1월 달에서 드린 말씀이지만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변화를 가면서 지금을 좀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많이 올랐으면 오히려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없을 텐데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신다면 충분히 2월에는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악재가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시고 수급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좀 지수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른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자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두 분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매일 두 분과 전화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골수입픽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점검해 볼 종목은 GNBS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좀 급등을 하고 나서 오늘까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때가 지난주 수요일이 아니고 오히려 12월 3일. 작년 12월 3일이면 사실 얼마 안 된 날이거든요. 오늘이 네. 2월 3일이니까 딱 두 달 전이네요. 딱 두 달 전에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57%가 상승했습니다. 네. 1월에 그 힘든 장에서도 이 종목은 꾸준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2월에도 많이 올랐고 1월에도 많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고 지금도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두 달밖에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도 한번 리뷰 드렸지만 지금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많이 빠질 때 견조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큰손 형님들께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추가 보유도 가능한 구간이다. 다만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 대비 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 메리트가 좀 적을 수 있거든요.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실 때 반등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가격 메리트 있는데 실적도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가 보시고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NBS 엔지니어링 그동안 시장이 급락할 때도 잘 버텨줬던 종목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가능하다라는 전략 드렸고요. 다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더 많이 빠졌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또 오늘자 골수의 픽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골수의 픽 종목들 선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골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확인해 볼게요. 네, T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키워드는 먼저 코스닥 종목이고요. 자동차, 전기차, 모듈 네 가지 키워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자동차 쪽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종목이고요. 네. 뭐 봤을 때는 기존에 뭐 자동차 업종이지만은 이제는 뭐 전기차 업종까지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 중인 회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이 T로 시작하고 또 T로 시작하는 종목인데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하면 사실 다 떠오르는 게 당장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네, 오늘 네. 퀴즈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 뭐 힌트를 좀 마저 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종목 코스닥 때 4,000원 중반대에 지금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주로 하던
하는 것은 자동차용 와이어 하니스라고 하는 건데, 이 와이어 하니스가 뭐냐면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차에 여기저기 보면은 뭐 선들이 있을 거면 전선, 쉽게 볼 수 있는 전선들이 있는데, 이 전선 뭉치가 이 와이어 하니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용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한글로 따지면 사실 그 같은 뜻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가 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에 있는 전선 뭉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전선 뭉치라는 게 뭐 기존에도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깜빡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거 밟을 때 전기 신호들 왔다 갔다 할 때도 이런 것들 움직이지만은,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전기차로 간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도가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존 자동차에서 이제는 전기차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주로 협력하는 회사가 이제 현대기아 모터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제 납품처도 확실한 측면 때문에 추후에 조금 실적이나 이런 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뭐 자동차 업종인데 T로 시작하면 되게 일단 어려운데, 네. 이름은 많이 좀 들어봤을 만한데 또 같은 이름입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에 같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 같은 이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 뭐 뒤에 붙은 게 네 글자다. 라고 하면은 거의 똑같은 글자 들어가니까 알파벳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생각났어요? 헷갈렸는데. 네네네. 네. BM 아니고 에코프로 네. 그룹주 중에서 네. 좀 긴 이름, 네, 긴 거기 이름. 네 글자가 똑같다는 거죠, 뒤에가. 네, 맞습니다. 네, 이름 힌트를 이런 식으로 드렸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인데 전기차 쪽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시장이 엄청 밀렸는데도 굉장히 견조하게 있었어요. 네. 다음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견조한 종목들 중에서도 볼 만한 종목도 또 가져왔고, 네. 실적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이제 좀 중요한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그래서 시장 대비 견조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실적 나올 때 작년 실적 나올 때쯤 되면은 뭔가 문제 있는 종목들은 한 번 정도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EV나 HEV라고 써 있는데 EV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기차고 HEV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부품들을 연구하고 있는 종목이었고 2017년부터 계속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은 전력 분배 모듈을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우리 설 연휴 중에서도 뉴스를 많이 봤던 게 네.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매출이 늘어나고 네네.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뉴스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큰 흐름이 이제 거슬 수 없는 큰 흐름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받아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T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이니까 여러분 뭐 충분히 아까 뭐 이름 힌트를 잘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에코프로 한 다음에 뒤에 이제 뭐 아무래도 요즘도 에코프로가 좋지 않은 이슈이긴 하지만은 많은 여러분들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 네 글자를 넣으시면 충분히 정보를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음력 설이 지난 첫날 아니겠습니까? 네. 새해 인사 한 살 더 먹었죠. 네. 아, 네.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항상 12월 31일이고 32일이고 33일이기 때문에 아직 2021년이신 거예요? 그럼요. 네. 2018년에서 멈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올해 떡국도 안 먹었습니다. 저항을 하셨네요. 저는 이제 아직도 2018년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해 이제 한 살 또 먹었을 때 그런 이제 소감들이나 여러분들 새해 인사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치킨하고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고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네.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힌트를 잘못 이해하신 분이 이제 티코프로 BM이냐라는 이런 댓글이 올라오긴 한데 그 종목이 아니라 좀 더 이름이 긴 글자 그 뒤에 있는 네 글자를 넣어주시면 오늘 T로 시작한 다섯 글자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설 연휴가 끝났는데 또 여러분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나 사연 같은 것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문자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57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와이팜이고요. 매수가가 1236원에 비중은 8%라고 하셨습니다. 자,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가 6,13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작년 내내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지난주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반등 나오고 있는 건 좋습니다. 거래도 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중요했던 게 1월 25일 날 이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음봉이 나왔던 게 사실 좀 우려가 좀 됐었는데 뭐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이제 거래량 좀 동반되면서 반등 나오니까 이제 그 정도는 좀 벗어났지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5700번님께 제일 중요한 거는 매수가 회복 여부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당장으로서 매수가 회복을 전망하기는 일단 어렵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 가격보다 높게 매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손절을 한다든가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뭐 지금 이런 많이 빠져 있다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시장에 굳이 와이팜에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있는 그대로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산정한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7,500원대 정도는 일단 목표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휴대폰 부품주인데요. 뭐 스마트폰 수요가 뭐 제일 중요한데 이 스마트폰 수요는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2020년 때 바닥을 찍고 점점 회복세에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 스마트폰 교체를 못했거나 아니면 코로나19 딱 전에 2019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휴대폰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이제 내구재 특성상 교환 주기가 이제 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수요도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실적 장세 좀 끝나고 나면서 한 7,500원 정도까지 회복 가능하니까 일단은 뭐 지금 매도보다는 7,500원 회복 여부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손절하지 마시고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좀 실적 확인한 다음에 1차 목표가 7,5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 흐름 확인해보고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5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제와이프 엔터테인먼트 매수가 47,200원에 비중 10%, 오늘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엔터주들이 최근에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다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역시 전거래일과 오늘의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2,9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월 달에 급락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월에 뭐 시장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만 원대에서부터 거의 뭐 4만 원까지도 깨졌죠. 3만 원대까지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거의 뭐 수직 하락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종목들 자체가 지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수는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호흡은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실적은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막상 그 엔터주들이 그 이런 이제 컨텐츠나든지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연예 기획사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막상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다가 실적을 까보면은 실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당일날 좀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을 몇 번 이제 심심찮게 봤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예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이면 지금 매수 가능하지만 단기적 매매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좀 어렵다 해서 내 매매 성향에 따라서 포지션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롱텀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그 가상 이제 연예인이 온라인 콘서트를 메타버스 콘서트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이제 같이 이제 뭐 접속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앞으로 연예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실시간으로 팬과 연예인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들이 점점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JYP라든지 또 뭐 SM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근데 나는 단기적으로 뭐 한 달 안쪽으로 끊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두고 보시고 쌍마다 정도 형성을 한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추가 매수 지금 구간에서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을 찍는 걸 확인한 다음에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얼마나 보시는지에 따라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1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KG ETS 매수가 17,280원에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KG ETS는 또 폐기물 처리 업체죠. 역시 이 작년에는 좀 말부터 작년 중간부터는 굉장히 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11,850원 기록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이 폐기물 업체들은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실적은 좋은데 사실 이 회사랑 꼭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장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폐기물이 뭐냐면은 마스크예요. 마스크 다들 하루에 한두 장 정도 쓰시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생각보다 이 쓰레기통에 차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것은 다들 이제 아실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맞는 여러 가지 그 백신 맞고 나면은 그 주사기도 다 폐기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의료 폐기물부터 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의료 쪽으로, 그 다음에 건축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또 공급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오죠. 부동산 공급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 폐기물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KG ETS는 조금 더 화학 쪽으로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조금 거리가 있다만은 폐기물 업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은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어느 정도 바닥은 잡히고 나서 반등 나올지 그 제일 중요한 여부인데. 작년에는 정말 거래 잘 되면서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왔지만은 최근에 조금 뭐 최근은 아니죠. 최근 1년 사이 빠질 때에는 그렇게 막 급락을 보였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소외되니까 조금 밀리다 보니까 지금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고가에서 60% 정도 내려왔습니다. 주가라는 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빠지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통계적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닥은 어느 정도 잡혔다 보여지고 비록 지금 17,200원 매수가까지 회복될지는 아직 지금 당장 판단하기엔 이르지만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 다음에 뭐 실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15,000원 정도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손절이나 이제 그런 걱정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주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추가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지금 당장 급하게 튀어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까지는 필요 없고 보유하신 물량으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천천히 시간을 투자해 보시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KG ETS 15,000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보유하신 비중만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에픽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T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저희가 앞서 코스닥 종목이라고 힌트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틀렸습니다. 첫 번째 힌트, 코스피 4,000원대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공급 업체다라는 내용을 드렸고요. 두 번째 힌트는 2017년부터 전기차 관련 부품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로도 볼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T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들도 함께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도 전화 상담은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한 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듣고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는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 매수가 149,000원에 비중 1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CJ E&M 오늘 좀 뉴스가 많습니다. 넷마블은 팔고 또 SM은 매수 자금을 마련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CJ E&M 한 6%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그동안 많이 빠져서 많이 오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물적 분할 이슈들도 계속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디스카운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승은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1월 달에 이제 워낙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대반등 정도의 상승으로 보여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만 원대 매물이 되게 두꺼운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물론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콘텐츠 업종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나 이제 메타버스와 같이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1월 달 내주면 안 되는 자리를 내줬거든요. 그게 한 14만 원 정도 구간인데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지지해야 될 자리가 지지가 안 되고 깨지면은 여기가 저항선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들 그리고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올수록 이제 지주사에 대한 디스카운트 이슈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제 생각에 일단 목표가 14만 원 놓고 14만 원이 되면 조금 손실이더라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게 수익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1차 목표가 14만 원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물적 분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4만 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왔을 때는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0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매수가 27,500원에 비중 30%. 어떻게 대응할까요? 매수가까지는 오겠죠?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HMM 지난달에 한번 또 상승이 있었는데 다시 그 이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5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 매수가까지 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나마 매수가가 멀진 않아가지고요. 네. 뭐 HMM이 앞으로 뭐 크게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아직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8086번님 정도의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운 운임 뭐 이런 것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냥 너무 세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물류가 일단 잘 돌아요. 물류 잘 도는 게 플러스 요인이다. 대신에 물류가 돌기 위해서는 기름을 써야 된다. 근데 기름이 너무 비싸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적절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내려와 있고 시장 좋을 때 조금 반등하고 딱 그 정도 흐름인데요. 그래도 뭐 시장 흐름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던 부분이 조정 나올 것 정도는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매수가가 막 37,000원, 4만 원대 이런 데면 사실 지금 매수가 회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금 해운 그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좀 잘 돌아도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늘어날 수 있는 실적인 좀 한계가 좀 있고요. 지금은 이미 배가 돌고 싶은 만큼 다 돌고 있고 여기서 돌기 위해서는 배를 추가적으로 건조해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배를 건조하는 것도 몇 년이고 다시 배 처출항하는 것도 몇 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크게 보지 마시고 딱 매수가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MM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회복만 기다리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한 다음에 반등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IQ어 매수가 24,900원에 비중 10%입니다. 무증도 받았고요. 무증만 받으면 모든 주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익 보고 나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IQ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가운데 붙이는 치매치료제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오늘 한 거의 10%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매수가랑은 차이가 있으신데 얼마나 좀 기다리면 이익을 볼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식이 절대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 대학 나와서 어디 이제 회사 들어가면 초봉 뭐 많이 뭐 대기업 들어가면 5,000원씩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상 한 3,000에서 3,500 이 정도 초봉 받습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그만큼 시간과 교육비를 쏟아가지고 배워서 우리가 1년에 겨우
고작 그 정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부가가치가 있는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무조건 나는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손실만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대밀린 종목들은 사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신약 기대감보다는 실적 잘 나오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IQ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보시면은 거의 뭐 제가 뭐 여러분 자세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보시면 색깔이 시뻘겋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단기에 이제 빠질 때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되돌린 정도는 보고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굳이 수익까지 보면서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간들이 있다. 특히 2만 원대에서 2만 1천 원대 매물이 워낙 두껍거든요. 이 구간이 물론 뭐 이제 붙이는 치매 치료제 같은 이슈가 한번 강하게 나와주고 뭐 그런 이제 이슈를 타면은 돌파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반면에 최근에 이제 메드팩토라든지 뭐 안트로젠이라든지 임상 실패한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뉴스만으로 보면서 우리가 기대감으로 뉴스 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기도 메타로 이제 매매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되돌림을 준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되돌림을 할 수 있다. 전에 지지했던 이 자리가 저항선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17,000원 정도 되면은 좀 손실이시더라도 나오셔가지고 다른 좀 실적 좋은 종목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아직도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고 괜찮은 종목도 지금 시장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옮겨보셨으면 좋겠다. 목표가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Q는 목표가 17,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9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매수가 12만 원에 비중 50%. 우와, 여기서 욕심 없이 파는 게 현명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실적도 잘 나오고 또 이번주에 기술주들도 많이 올라서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고민될 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12만 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보기엔 욕심이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팁을 하나 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1, 2, 3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기존의 틀을 잘 안 깨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게 또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은 첫 번째는 맨날 저평가예요.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을 보면요. 사람들이 꿈과 이런 기대에 대한 뭐 미래 기대치에다가 주는 그 본인의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래 기대치도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시장 그렇지가 않아요. 미래 기대치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제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상위 2위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뀌었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반도체 업종이 좋네 안 좋네 하는 것보다도 지금 시가총액 순위 3위 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수 사유는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시가총액 3위 기업이 2위 기업보다 그러니까 2위 기업이 3위 기업보다 실적을 못 낸 적이 없어요. 지금 SK하이닉스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지금 당장 보면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급격한 실적 성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시가총액 상위 2위를 다시 SK하이닉스 탈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4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매수가 5,455원에 비중은 60%입니다. 언제 오를지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데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장기 입항 가격대 정도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평선 중에서 단기평보다는 장기평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 넣고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지가 좀 해준다면은 강한 지지 라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일단 4,000원대 초반 정도인데 그 구간에서 일단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산화 제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번 이슈를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뉴스 이후에 많이 이제 흘러내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돼주고 시장에 조금만 받쳐준다면은 매수가 인근까지는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인근에서는 최소한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60% 단계는 좀 많은 비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 인근이 되면은 비중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잘라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보유하시면 매수가까지 회복은 가능한데 다만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인근에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T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요. 자동차 부품주다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힌트를 드렸는데 자, 정답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THN이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 THN. 자,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장에서 아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든지 아예 강한 종목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어설픈 종목도 그렇게 낫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실적도 베이스가 되는 종목이고 저희 항상 매수가 실적가 잡아봅니다. 4,395원 잡아왔고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000원 잡고 가신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만 해도 사실 먹을 게 있고 이 구간만 돌파해주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중타나 단타나 다 가능한 종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 수 있는 종목 THN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THN이었습니다. 이제 목표가 전 저점 부근인 5,5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7372번님, THN 정답 맞춰주셨고요.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너무 먹어서 5kg는 찐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찐 살들 없애야겠어요. 라는, 또 다들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문자인 것 같은데, 많이들 드셨나요? 공감이 안 되는데. 아, 그러게요. 아, 이분은 제외하고, 이분은 살이 안 찌시니까, 전문가님은요? 저는 이제 집에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그런 네.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할 거 아니면은, 네. 차라리, 운동하지 말고 먹지 말아라. 근데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네? 조금 더 먹까. 네. 내가 이걸 먹고 운동해서 빼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차라리 먹는 걸 줄여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만큼의 칼로리를 못 태워내고 정말 운동선수처럼 정말 하루 종일 운동할 거 아니냐면은 네. 운동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뉴스를 보고 저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기로. 그러신 거예요? 날도 춥고. 알겠습니다. 자, 행운을 빌고요. 자, 이제 급진 급발하고 하죠. 이제 급하게 찐 건 또 급하게 뺄 수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운동하셔서 살 많이 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0903번님. 연휴 기간 코로나 걸린 저 때문에 온 가족이 확진되었어요. 너무 눈치 보여요. 위로해 주세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 요즘에는 또 확진된 분들의 문자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게 2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눈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막 이제 돌아다니거나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클럽 가서 놀고 막 이랬다가 확진이 되고 막 이래서 클럽 이제 모습도 보여주고 막 이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스치면 코로나가 맞아.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걸린 사람도 걸린 사람 잘못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그걸 눈총을 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조심하고 또 이제 너무 이게 잘못하면은 코로나라는 건 지나가는데 상처들은 남거든요. 좋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막 누군가를 왕따 시키고 이러면은 결국은 지났을 때 그게 다 마음의 상처가 돼서 남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너무 이제 인간미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문자는
네, 8094번님,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난 파란색 싫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시장이 잘 반등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1등 문자를 또 바로 뽑아볼까요? 어떤 분께 드릴까요, 1등 문자? 저는 개인적으로 살을 빼신다고 하신 분께 치킨을 보내드리면서 네. 이쪽 세계에서 괴롭히시려고요? 그럼요. 혼자 떠나시려고 할 수 없다. 네. 이곳에서 영원히 찐자들의 네. 세계에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1번 문자를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진되신 분께 드리고 싶은데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사실상 먹을 수 있는 분은 세 번째 분밖에 없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살찌니까 안 되고 두 번째는 집에 계시니까 안 되고 네. 세 번째만 가능합니다. 아 그럼 어떡하지? 아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 의견을 따라서 우리 살 빼신다는 분 마지막 치킨 이 치킨 그렇지. 드시고 살 빼시면 되니까 네 1등 첫 번째 문자 분께 치킨 드리고 다른 두 분에게는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은 한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리셔서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두 분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선물과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가 설 연휴 쉬는 동안에 지금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만 나스닥이 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그 영향 오늘 우리 시장에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살펴보시면은 모두 다 지금 양시장 2%의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2.17% 상승세 보여주며 2,721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식소가의 고가를 형성하면서 고가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31%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지금 890선 넘어섰습니다. 89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쪽에서는 좀 이 주체들의 변동성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장초에 매수를 보이다가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장초에는 매도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095억 원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기전자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그 물량을 그대로 기관이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개인들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480억 원 지금 물량 담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 살펴보시면 기관은 제조업 쪽에서 좀 물량 많이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반도체 쪽에서 매도세 보여주면서 131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엔터 그룹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CJENM에서 넷마블 주식을 절반 정도 매도할 것이다 라는 예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자금으로 SM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SM엔터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SMC&C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SM라이프 디자인도 상한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M도 7.6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넷마블은 지금 7%의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 개발했던 지금 진단 키트가 미국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국방부나 아마존과 같은 10개 이상의 기업들의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4월까지 공급이 될 예정이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지금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 보여주며 25%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오늘 4에서 6%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가 최대 1조가량의 이 프리 IPO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에 토스 관련주들도 오늘 그래도 시세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정보통신이 지금 5.38%의 강세 흐름 함께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다음 주부터 방송 시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매주 월, 화, 수 오후 4시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이 바뀐 시간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은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